당신들 절대로 가만 안 봐. 야! 화끈하지 않습니까? 그냥 두면 안 되는 인간은 한 기자인 것 같구만. 너 바보야?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는지 몰라? 나도 안 하고 싶어. 그럼 하지 마! 안 하면 선배가 곤란해져. 그렇다면 더욱 사과하지 마. 지금 뭐 하는 거죠? 저 상황을 벌려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? 김민성 기자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. 그럼 최 매니저님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뜻인가요?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책임자는 접니다.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. 최 매니저님, 김윤성 기자님과 저 특별한 사이거든요.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거죠? 앞으로는 그 점 명심하고 행동해 주셨으면 해요. 뭐? 쓰레기? 쓰레기도 태워야 합니다. 오호. 그래서 쓰레기에 불을 지르셨다? 한 기장은 기름이야, 기름. 사그러 들어가는 불씨에 냅다 왕창 휘발유를 뿌렸다고! 어? 어떡할 거야, 이제? 결정에 따르겠습니다. 오케이! 고소 들어오면은 옷 벗을 준비나 해. 나가봐. 와, 친구 술 먹자고 전화를 다 해주시고, 웬일? 제대로 한방 먹였다며, 어? 하여튼 소식도 빨라. 뭐 내가 들어보니까 정당방위던데 뭐. 야, 그런 걸로 잘린다는 게 말이 되냐? 근데 나 진짜 잘리면 어떡하냐? 왜? 아, 진짜 그 한방 때문에? 아, 우리 뽀송이. 우리 예쁜 뽀송이.